재림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미스트롯 2021 결승 출연 트윈걸스 초청 공연 국방 콘서트 1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71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에게서 국민을 내가 있겠습니다. 국민은 앞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자여 경례! 시험에서 돌아가신 우리 국군들과 인천상륙작전 참여 노 해병들의 그 고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제가 간단하나마 환영사와 내빈 소개를 같이 겸하고 공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만나기 어려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준 우리 뉴스타 이영숙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이곳 트롯 광장에 정중하게 모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도 생각합니다. 더욱이 TV조선 주최 2021 미스트롯 결승에 오른 트윈걸스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저의 소꿉친구, 어릴 때 친구입니다. 어릴 때 제 친구이고 옆집에 살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가수 김지혜, 그러니까 몰래한 사랑, 물레야 이런 노래를 한 김지혜 가수의 친오빠입니다. 이 김지혜 가수는 원래 본명은 동길영입니다. 이 오빠는 동일권 친구인데 이 많은 히트곡을 낸 이 친오빠가 사실 KBS에서 정국노래단이나 가요무대회인데 관계자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제 소꿉친구로 얼마 전에 만나갖고 트윈걸스를 이 자리에 모시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립니다. 우리 저쪽에 왼쪽에 있는 우리 저 동일권 친구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그 옆에 트윈걸스가 도착해 있는데 정말 KBS 아니 저 뭐야 TV조선 미스트롯에서 사실 개인적이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입상도 가능했을 겁니다. 쌍둥이로 저 부산 멀리서 올라와서 끝까지 결승에 임해주고 했던 트윈걸스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 앞에서 공연을 선사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연습벌레 어마어마한 연습을 하는 그런 그 트윈걸스입니다.
저 트윈걸스에게도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영사를 오면서 제 내빈 뭐 여러분들 다 소개하긴 그렇고 몇 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은 이제 예비역입니다만은 해병대 군합 동호회장 김영수 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저쪽에 계시네요. 오늘 저 올겐을 물론 원래는 트럼본을 부신 분인데 저보다는 해병대 군악대 1년 정도 선배 되십니다. 원래 트럼본인데 오늘은 올겐으로 여러분들한테 손을 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밴드부 3년 후배인데 월드컵 성공기원 그 케니지와 같이 색소폰 연주를 했던 우리 경음의 지휘자 홍성호 씨가 여기 도착해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 오늘 저 색소폰으로 여러분들을 갖다 감미롭게 음악을 선사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제가 일일이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냥 이제 나중에 한 분 한 분 노래를 하면서 하시는 거라고. 또 저 호남향후에 부총재님 계시고 저 옛날 코리아나 부사장 화장품 부사장님 오셨네요. 우리 이현섭 회장님 인사 좀 드립니다. 오늘 이 공연이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질서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방역 여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저희 안내 팜플렛과 더불어 여러분들한테 마스크를 드렸습니다. 또 오늘 그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거로 이제 앞으로 저희 트롯 광장과 함께 좋은 무대를 또 좋은 연주자들을 모셔서 오늘 이 모신 여러 가수님들은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 거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 그 기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노래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작위 사람을 갖다 초대해서 여기다 100명, 200명, 300명을 하면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사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좋은 음악을 공연하자 이런 거였고 이게 끝나면은 저희 이제 손님들도 오십니다. 그 손님들도 오고 해서 같이 저녁 지금은 10시까지입니다. 한때는 9시까지며 이 네 좌석에 두 명을 앉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6명을 앉으라고 하고 10시까지고 해서 조금은 낫습니다만은 제가 이 트롯 광장을 만들고 1년 4개월 동안을 전전긍긍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노래할 수 있는 이런 무대 이런 좋은 곳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 하는 뜻에서 저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오프닝 가수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국방 콘서트라고 그랬는데 9월 28일 서울 수복 10월 1일 국군의 날 여러분들을 더 좋은 음악과 함께 모셔서 더 좋은 뜻깊은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도착 직전에 계신 분들까지 다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제가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국방이라고 그랬지만 해병대 옷을 입고 이렇습니다. 또 여 앞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여군까지 제가 다 해놓고 했는데 이 다음에는 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정화 가수를 모셔서 바램으로 오프닝을 모시겠습니다. 자, 밴드 자리 좀 해주십시오. 나 배정화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잘 계셨죠? 이제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트롯 광장에 오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대우받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트롯 광장에 이광열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무대를 만들기까지의 그 고생도 있으셨지만 가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펴주신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광렬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악 동호회 지금 많이 참석 안 하셨는데 저희 1회 때는요 1층, 2층을 꽉 메우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빴는데 코로나는 코로나인가 봅니다. 아무리 귀신 잡는 해병대라도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서 못 나오시고 또 만화님이 못 나가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만 잠시 후면 아마 자리도 채워질 거라 믿습니다. 자, 참석하신 분, 참석 안 하신 분 계시지만 어찌됐건 오늘이 우리 국방 콘서트이기도 하고 해병대 콘서트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군악 동호회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뉴스타의 예술단의 이영숙 씨도 매주 여기서 일요일날마다 공연을 해요. 근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좋아요. 뉴스타 우리 예술단의 이영숙 단장님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빨간 의상이 한떨기 장미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한 분 한 분 노래하실 때 본인 소개도 하셔도 좋지만 우리가 또 2부 3부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노래 한 곡 하고요. 그리고 혹시 아까 누가 물어보시던데 돈 내느냐고요. 돈 내지 않습니다. 이광렬 회장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한국이지만 마음껏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배정하고요. 현재 티케벤 트롯 가요 쇼쇼쇼에서 10년 동안 MC를 보고 있고요. 각종 행사에 다닙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트롯 광장에서 계속 여기서 MC를 봤어요. 그러다가 지금 2인만 앉으라 그러는 바람에 제가 잠시 뒤에서 지금 그냥 지켜보고 우리 후배님들한테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분도 한 분 이 트롯 광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배정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저음이 잘 무난히 잘 어울리는 가수 잘 넘어갑니다. 자, 저음으로 유명한 가수 김성훈입니다. 충청도 아줌마 뛰어들어 가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주세요. 멋집니다. 자, 한번 해라. 자, 이분도 대단하시죠. 우리 군악대에서 많이 연주를 하셨지만 올겐반도 최고입니다. 우리 해병대 군악대 단장님이도 하십니다. 자, 김영수님입니다. 크레지 미쳤다 띕니다. 박수 주세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영수님 정말 미쳐. 우리 김재후 하면 아주 유명하죠. 중점도 잘하지만 배운 노래도 아주 유명합니다. 자, 우리 김재후의 비 내리는 명동 거리 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바꾼 거예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팡 반드시고 들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라라라 라라 비비비비 비 내리리 명동 거리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사랑이 말 없이 떠난 사람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 순간까지 나는 너를 믿었다 잊지 못하고 비와 내리다 감사합니다. 사랑에 취해 울던 뜨거운 뒷뺨을 흔들 적시고 울면서 떠난 사람아 나를 두고 떠났어도 이 순간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잊을 수 없다 외로운 가슴 속에 감사합니다. 나혜성입니다. 정령을 띄워드리기 전에 우리 라스트로 나혜성 씨가 부르고 나면 바로 수인것이랑 같이 여러분 무대 위에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혜성입니다. 정령 띄웁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여러분들도 듣기 힘들어요. 이분은 우리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더 유명한 가수예요. 외국에서 너무 박수가 많아서 잠시 쉬려고 한국에 들었답니다. 자, 오늘 이분 노래를 들으신다면 아마 팬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분 모셔봅니다. 남승우입니다. 왜 아니올까 뛰어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양혜숙입니다. 마음이 참 천사 같죠? 노래를 할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양혜숙의 이 세상에서 들어도 제일 좋은 말 사랑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트롯광장에서 이용숙 뉴스타 예술단장이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정원 씨입니다. 네. 자, 이정원 씨. 내일은 다시 해는 뜬다. 자,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31기 해명 축제와 초대해서 왔습니다. 231기 위에 박수 나가! 필승! 올리겠습니다. 여진 친구들 나만 되면 못 설두 너를 나만 어찌해 보라 같이 가자 친구 예 너와 내가 살아갈 때 눈물에 젖어 반쪽으로 엎질러진 술 한 잔 친구야 서로 막걸리 한 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앞에 컵을 드세요. 막걸리 한 잔 드시기 바랍니다. 막걸리 한 잔. 안녕하세요. 이진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막내 아들 착각하는 말 알던 누가 빠져나면 슬픈지 춤추던 우리 아버지 아무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됐지요. 힘을 그래도 내가 낫지요. 북한이 소송을 따라 지금 막걸리야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어나셔도 자리에서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우리 후배가 여러분과 열심히 하고 있어 MC를 하고 있는 우리 장은숙 MC 가수를 우리 자리에 한번 모겠습니다. 여러분 본인 노래 지금은 다 타이틀곡 못하겠죠? 장은숙 가수만은 본인 노래를 하겠답니다. 자, 황금보다 지금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창. 다음은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새는 우리 미스 트롯이 대세지요.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오늘 마음껏 뽐내보고 싶답니다. 자, 우리 트윈 걸스. 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뭐 저희가 할 줄 아는 게 뭐겠어요. 노래잖아요. 뭐 앵콜 해주시면 다음 곡 또 한 곡 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곡 신나게 한번 달려보세요.
신나게 가볼 텐데 다음 곡은요 저희가 전국 노래자랑에서 저희가 그때 최우 수상을 받았던 아따 그거 참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들어보시고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곡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